줄넘기를 한 번도 못 넘는 유형이 꽤 많습니다. 근데 어떤 유형이든지 솔루션은 하나라 유형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영상 넣겠습니다. 먼저 발이 떨어지는 유형. 나중에 가서야 발이 떨어지는 기술을 배우게 되지만 기초를 배울 때는 두 발을 모으고 뛰는 연습부터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 유형이 가장 많고 잘 안 고쳐지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 줄을 뒤로 또는 막 돌리는 유형. 이런 유형은 그냥 둬도 괜찮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손이 아니라 발이기 때문에 손은 사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자꾸 넘어지는 유형. 줄넘기 손잡이를 놓는 유형. 이런 경우는 아이가 힘들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 충분히 휴식 시간을 주면서 하면 됩니다. 근데 빨리 줄넘기 잘하고 싶지 않냐고 살짝 꼬시면 대부분 아이들은 금방 다시 이런 발은 손보다 뇌에서 받는 신호가 멀고 늦기 때문에 발의 점프 동작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의 점프가 일정해지고 안정되면 팔은 그 점프의 리듬에 따라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지도자분들은 하루 종일 아이 붙잡고 줄에만 매달려서 줄 뒤로 줄 앞으로만 외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팔, 손의 회전은 줄넘기를 한 번도 넘지 못하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발을 모으고 여러 번 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이와 손을 맞잡고 함께 점프 뛰어주세요. 이제 발을 모으고 점프 뛰는 것이 되면 줄넘기를 손에 쥐어주고 손에 물체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앞서 발을 모으고 점프하는 상태에서 줄을 돌리게 합니다. 이때 점프가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점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줄에 걸려도 점프는 계속 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인지시켜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점프를 하다가도 손에 쥐고 있는 줄넘기가 생각나 줄을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점프를 할 때마다 손에 쥐고 있는 줄넘기를 회전하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줄넘기를 한 개도 못 넘는 아이는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줄넘기를 못 넘는 아이, 다리를 모으고 점프 뛰는 것부터 연습시켜주세요. 그게 되면 줄넘기를 쥐어주시고 점프를 멈추지 않은 상태로 줄을 돌리도록 연습시켜주세요. 그러다 보면 뛰면서 운동도 되고 어느새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첫 걸음을 스스로 하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며 걸음마 연습을 했습니다. 줄넘기는 그보다 많은 근육과 관절을 사용합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줄넘기를 넘을 수 있게 되는 순간은 그 아이의 일평생에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줄넘기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한 번 배우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이 인생에서 딱 한 번 있는 순간을 함께한 사람이 됩니다.